무슨 용무시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은 흙을 요람삼아 잠드는 법이죠. 주인님께서 영원한 평온을 얻으실 그날까지 주인님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사회화 훈련의 일환으로 메모장에 유행어를 적고 있습니다. 주인님도 알고 계시는 유행어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친구류를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바로 사용해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주무시는 주인님 옆에서 잠들었던 건 메이드로서 큰 실책이었습니다. 담요 덮어주신 일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일어나셨군요. 곤히 주무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베개는 만족스러우셨나요? 잠든 주인님의 얼굴은 꽤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비밀이지만 좋은 구도는 메모장에 스케치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지는 악몽 말씀이시군요. 공교롭게도 저 역시 주인님이 떠나가시는 악몽을 꿨습니다. 주인님과 싫어하는 게 같다니 기쁘네요. 주인님의 숙면을 위해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하와와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은 흙을 요람삼아 잠드는 법이죠. 주인님께서 영원한 평온을 얻으실 그날까지 주인님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영원히 재워드리죠. 빈대박멸 개시 차! 안식을 드리죠. 취침소 등 하겠습니다. 정신 번쩍 들 겁니다. 말살하겠습니다. 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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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모욕감을 주시다니